자, 4번 독해를 이어갈 건데요. 4번 독해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보세요. 힌트가 좀 나와 있어서 제가 보충을 좀 해주려고 해요. 자, 이 빈칸의 내용의 힌트가 여기 뒤에 있다라는 거, 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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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힌트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문제를 틀린 것같 한번 푼 문제가 틀린 것 같다 싶으면 선생님 지금 준 힌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를 볼수 있도록 해 보세요. 자, 4번 독해 바로 갈게요. 자, 4번 페이지는요 14페이지예요. 자, could 처음부터 뭐 나왔어요? 처음부터 뭐 나왔다? 동사가 나온 걸 보니까 의문문인가 보다 하고 갈수 있어요. Could Wi-Fi 동사 Wi-Fi 주어 리얼리 부사니까 가로 묶을게요. 자, 조동사는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be가 나왔죠. 자, 실제로 Wi-Fi는 spread, be spread 널리 퍼졌어요. 그쵸? 근데 could가 나왔으니까 널리 퍼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All over the world. 바이 벌룬 풍선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질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어요. 풍선으로 자 볼게요. 구글은요 has been working 일을 해 오고 있었어요. 어디에 this idea 이 this idea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었던 내용이에요. with 자 힌트는 참이 this에 있다라는 거. With it, 이것과 함께, 이것의 프로젝트 룬과 함께, 프로젝트 룬이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프로젝트 룬, 아, 풍선을 가지고 와이파이를 널리 퍼뜨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프로젝트겠죠? 그걸 구글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프로젝트 룬의 벌룬은 풍선들은 오퍼레이트, 사람인가 봐요. 아니면 프로젝트의 이름이든가, 오퍼레이트, 운영하고 있어요. Like, Wireless Station. Wireless는 뭐예요? 무선이죠. 무선 스테이션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함께 그들은 become network in the sky. 하늘에서의 그럼 네트워크가 되어 왔대요. 아, 그러면 Wireless Station. 무선 스테이션이니까 무선 무슨 이게 기차역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뭔가 기지국을 말하는 거겠죠? 자, this network, 이 네트워크는요, work with ground station, 이 땅에 위치한 그런 스테이션과 함께 일을 한대요. 자, 뭘 하기 위해? To give internet access, 이런 인터넷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서. to 부정사 뒤에 사형식 동사 원형이 나왔, 아니, 삼형식 동사 원, 여기선 삼형식으로 쓰였네요. 동사가 나왔으니까 인터넷 success가 목적으로 나왔어요. 누군가에게 to anyone. 아, 그러면 원래 give가 여기서 사형식으로 give anyone internet access 이거였는데 감목과 직목의 순서로 나왔는데 이 anyone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이렇게 꾸며주는 거를 수반하고 있어서 문장이 길어지니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순서가 바뀌면서 뭐가 나왔다? 전치사 to가 쓰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돼요.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자, 다시. 자, 뭘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To anyone. 어떤 사람들에게? 특정 사람들에게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항상 했던 거 who is로 받을게요. 생략됐어요. Using Google's special antenna. 구글의 특별한 안테나를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인터넷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그런 기지국과 함께 일을 하는 게이 네트워크래요. 그럼 디스 네트워크는 그 프로젝트 룬즈 벌룬을 말하는 거겠죠. 와일리스 스테이션. 그죠? 자, 예, 이 디스 네트워크는 색깔을 좀 바꿀까요? 자, this 네트워크의 이 this new wireless station을 말하는 거고. 자, 계속 갈게요. So, 그래서, 비록 사람들, 어떤 사람들, in remote areas,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can access, 접근할 수 있어요. 무엇을요?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 아, 선생님, 여기 인터넷 access의 이 access는 명사인가요? 네, 맞아요. 그럼 여기에 access는요? 동사지요. 그쵸? 왜?
can은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이 오니까 내가 명사로 알고 있었는데 can 뒤에 이렇게 왔네? 아무 이상이 없나 본데? 아, 그럼 얘는 동사로도 쓰이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 돼요. 요렇게 해서 품사를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also, 또한 이 풍선들은요, balloons는요, be made from이니까 뭘로 만들어지다. 뭐 이게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물리적인 변화냐, 화학적인 변화냐. 선생님이 십수년을 공부를 했지만 그거 구분 못하겠어요. 선생님은 과학적으로는 몰라서. 근데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뭐 SAT나 뭐 이런 거, 토플이나 뭐 탭스 이런 걸 시험을 봐서 보는데, 그 과학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영어 공부를 과학 분야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할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과학 분야를 할 거냐, 수학 분야를 할 거냐, 요거에 따라서, 그쵸? 거기에서 이제 from이냐, of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데, 그게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풍선은요, 뭘로 만들어졌어요? 만들다가 아니라 만들어지다죠. 왜? be plus pp니까. 뭘로? 저렴한 materials. 물질로, 저렴한 재료들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balloons는요, and로 동사와 동사 병렬됐죠? 자, 병렬은요, 이렇게 가죠. are made from, are powered. 자, 병렬되고 있어요. 수동태, and 수동태. 뭐에 의해서 전원이 들어오나요? 태양과 바람에 의해서 전원이 들어오게 된대요. 자, 블랭크 하고, 자, 앞뒤 내용 살펴봐야 되겠어요. 첫 문장에 블랭크 나왔는데 뭘까? 자, 잠깐 슬쩍 보니까 1번 문제 A번하고 B번의 연결사 문제예요. 이 연결사라는 건 내용 전환일 거냐,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할 거냐, 예시를 들 거냐, 결과를 말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그쵸? 아니면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더 강조하겠냐, 요거에 따라서 연결사가 결정이 되겠죠? 자, 볼게요. 자, 그들은요, could lower, 좀더 낮출 수 있어요. 비용을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제공하는 것에 대해 비용을, 그러니까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대요. 뭘 적용해요? 뭘 제공해? 인터넷 어세스, 인터넷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푸어 에어리어. 약간 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닿기가 힘든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인터넷 접근을 제공하는데 비용이 조금 덜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도시들은 너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설치 비용이 덜 들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먼 지역에 살게 되면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크게 드니까 약간 이동식 와이어리스 스테이션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balloons. 자, 그러면 이게 뭐 앞에 있는 이유로 이 앞에 있는 그 태양과 바람에 의해서 뭐 했어요? 전원이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렴한 물질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태양과 바람은요, 돈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드려야만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선물이에요. 이렇게 정말 신이 내린 그런 선물이잖아요. 돈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지 않아요. 그쵸? 이 엔드로, 여기 병렬된 이 엔드로 앞뒤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들 주목하시고 이 연결사 문제를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용을 낮춘다. 자, 멀론죠. 이 풍선들은요, have been successfully launched는요, 진수하다, 시작되다, 뭐 징발하다 이런 뜻인데, 런치 뭐예요? 시작되었어요. 이 멀론들은 쏘아 올려졌어요. 어디에서? 페루에서 쏘아졌어요. 근데 페루가 뭐예요? 푸에르토리코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페루. 거기에서 쏘아 올려졌고, 여러 개의 다른 장소에서도 또한 쏘아 올려졌대요. 어떻게? 성공적으로. However, 그런데, 그러나, not all of the news. 모든 이런 소식들이, 이 not은요, 앞에 나와 있지만, 동사에 갖다 붙여놓고 해석을 집어넣으면 돼요. has been positive. 긍정적이래요, 아니래요?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소식들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쏘아 올렸지만 어떤 건 긍정적이고 어떤 건 긍정적인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Some devices, 몇 개의 이런 장치들은 부셔졌어요. In remote part of 콜롬비아와 브라질에서. 브라질의 먼 부분에서 뭐 했어? 부셔졌대요. crash, blank 하고 이제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나서 빈칸이 나왔어요. In place like 시리랭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리랭카와 같은 이런 장소에서
구글은요, 이제 주어 동사 나왔어요. Does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요? 합법적인 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았대요. 아, 무슨 말인지 선생님은 알것 같아요. To send out its signal, 이 신호를 보내기에 legal 뭐예요? 합법적인. 자, 나왔으니까 우리 흔하게 여러분들 외화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자, 이거의 반대말 illegal 뭐예요? 불법적인. 그쵸? 합법적인 그런 퍼미션, 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건 날릴 수 없는 거네. 지금 우리가 그림, 여기 밑에 그림 나온 거 보니까 여기서 띄우면, 자, 아까 어디에서 띄웠어요? 페루에서 띄웠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장소에서 띄웠는데 어디에서 부셔졌어요? 브라질과 콜롬비아에서 부셔졌다라는 거는 이게 하늘을 타고 거기까지 갔는 건가? 간 건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Spreading Wi-Fi all over the world라고 했어요. 전 세계에 걸쳐서 와이파이가 퍼져 나가는 것은 하고, 자, 이 문장에, 자, 밑에 보면 동명사라고 쓰여져 있어요. 예, 맞아요. 동명사인데요. 퍼져 있는 와이파이가 아니라 와이파이를 퍼뜨리는 게,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주목적이 아니라 멀리 있는 그런 지역에도 와이파이를 닿기 위해서 할수 있는 건 와이파이를 퍼뜨려야 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요. 이게 언어의 유희처럼 퍼뜨려진 와이파이냐, 와이파이를 퍼뜨리는 것이냐, 그쵸?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와이파이를 퍼뜨리는 것, 이게 주제죠. 와이파이를 퍼뜨리는 것은 블랭크다라고 이렇게 끝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문제 풀수 있도록 해 보시고요. 자, 요거는요. 멀리 있는, 선생님이 앞에 주제 정리를 안 해줬는데 선생님이 따로 할게요. 다음 시간부터 주제 정리를 꼭할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 자, 먼 지역 까지 접근할 와이파이를 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이 방안에 대한 뭐예요? 단점과 장점이 같이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4번 독해까지 마무리.